장유교수 맞습니다. 예. 예,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맨날 안 낳는다 안 낳는다. 쉬운 건 아니에요. 제가 봐도 집사람 버스 전용차로 들어갔다 5만원짜리 찍혀갖고 날라왔더라고요. 버스 아니 차가 앞에 차가 있어서 불법 주차 있어서 두 대가 그래도 버스 전용차로 한쪽 발이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. 근데 버스가 찍었대. 그 버스가 찍는 거잖아요. 그 버스 전용 그 사진 딱 보니까 뒤에 찍은 거 보니까 버스가 찍은 거야. 위치가 딱 높이가. 야, 씨. 예. 그러니까요. 아 이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그 근데 블랙박스가 이미 지워져서 뭐 한 2주 전쯤 거의 3주 됐나? 내가 그때 블랙박스 있으면 아 근데 블랙박스를 보관할 수가 없잖아. 이거 누가 빼서 보관해서 몇 명이나 돼요. 그때 차 자기가 그러더라고. 차가 3대인가 4대가 불법주차해서 쫙 걸려있어서 저기 나왔대요. 이쪽으로 그 중앙선 쪽으로 밟고 간 것만 자기도 안 돼. 아차 했대. 자기도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했는데 밟은 게 찍혔더라고. 근데 밟어도 그거는 알짤 없더만요. 들어가는 거. 예, 차선 밟고 그러니까 차선 밟는 것도 다 아웃이에요. 그것도. 특히 조심해야 할 때가 뭐냐면 그 저기 장애인 주차장 있잖아요. 그거 절대 밟으면 안 돼요. 딱 그 조금 전에 밟잖아요. 선 장애인 주차장이요. 오산.